안녕하세요, 금나토입니다. 방금 이 치질 대변을 보러 가기 무서워지고 변기가 무서워지고 의자가 무서워지는 이 치질이란 병, 당신의 항문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걸리는 이 병, 이 치질. 아이고 무서워라. 이 치질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치질이라고 하면 증상 호소하시는 게 가렵다, 이쪽이 좀 가렵다, 안돼 뭐가 튀어나온다, 손으로 넣어야 된다, 혹은 알아서 들어간다, 피가 나온다, 이 정도에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단계 정도는 뭔가가 튀어나왔다거나 뭔가가 튀어나왔다가 들어간 사람, 혹은 손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, 이 정도 사람들만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이에요. 그 이상 있잖아요, 항문 쪽에 뭐가 있는데 튀어나왔는데 들어가지 않아, 이런 사람들은 가까운 항문외과로 가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오케이, 금닥터 의학용어로 치핵이라고 해요. 이 치핵은 항문 쪽에 뭐가 튀어나온 거예요. 압력이 받아서 뭐가 밀려서 나온 건데, 이거는 보통은 수술이나 이런 치료가 아니고 생활습관 교정 그리고 배변습관 교정으로도 치료 가능합니다. 어떻게 되냐, 첫 번째, 물 많이 먹어라. 물 많이 먹으라고 했는데 꼭 커피, 커피, 술 먹는 사람도 있어. 커피랑 술은 몸에서 있는 물을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물이랑 달라요. 그러니까 이거는 먹었다고 이거는 물이 아니에요. 아시겠죠? 두 번째, 다시 태어나라. 모든 병은 사실은 유전이에요. 그래서 태어나라 라고 하는 거고,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. 나 뒤지기 싫으면. 세 번째, 야채, 채소를 반드시 많이 먹어라. 야채, 채소가 변비의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. 변비가 해소가 되면은 화장실을 오래 앉을 필요가 없죠. 그러니까 이 항문 쪽에 있는 압력이 많이 오랫동안 가해질 필요가 없고, 그러다 보면은 치핵이 많이 났습니다. 또 되겠어요. 네 번째 뭐겠어요? 당연히 변기에 오래 앉아서 있지 마라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람 같은 거를 틀고 짜는 게 어떤가 싶어요. 5분, 8분 정도 알람을 놔두는 거죠. 알람 소리가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. 어떤 거냐? 남자라면 이 노래죠. 나도 모르게 안 닦고 일어나지 말고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, 오랫동안 앉아있는 습관을 좀 탈피하고 금방금방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게 이 치핵 치료의 핵심입니다.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. 뭘까요? 제가 왜 이렇게 앉아있겠어요? 왜? 왜 이 자세로? 왜? 왜 이 자세로 앉아있겠어요? 바로 이 온수좌역입니다. 이 온수좌역은 이 항문 쪽의 근육을 이완을 시키고 동시에 더러운 변들을 좀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하루에 5에서 6회 정도를 해주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, 한번 할 때 6분에서 한 7분 정도. 그래서 이 영상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온수좌역이 뭐냐 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앉아있는 거야. 끈한 물이 아니고 한 체온 정도로 따뜻한 물, 뜨겁지 않고 차갑지 않고 따뜻한 온도 정도의 물을 엉덩이 정도의 항문 쪽에 담가 놓습니다.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. 근데 난 심심하니까 금닥터 영상을 틀어놓고 앉아 있으면 시간이 딱 맞겠죠. 물론 이렇게 완전히 앉아서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. 근데 항문 쪽에 눌리잖아.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게 더 좋습니다. 다시 정리해드리면 온수좌역, 그 다음에 물 많이 먹어라, 야채 채소 많이 먹어라, 즉 시간 제한을 두고 화장실을 가라. 평소에도 이 항문 쪽에 상처가 나지 않는 게 뭐요?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면은 이 상처가 나오면은 이 상처 틈으로 균이 들어가요. 그러면은 감염이 생기고 다른 항문 쪽 농양이 생길 수가 있어요. 되도록이면은 간지러워도 긁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안녕.